13번째 물건입니다. 13번째. 자, 이것은, 자, 보십시오. 토지 전체 매각인데, 전 대지 전 입구 임야가 한 필지 있습니다. 대지 한 필지, 임야 한 필지, 그 나머지 전답입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에 시작했죠? 8억 4,600이 시작이 돼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9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설정을 보십시다. 설정을 보면은 세와 말궁에서 6억 2,400만 원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청구를 얼마 한거 보십시다. 청구를 한 것이 지금 5억 8,400이죠? 그럼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보기엔 현재쯤 돈 받을 게한 6억은 좀 슬쩍 넘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세화세무을본게 6억 2,400만 원이 받을 게 있으니까 6억 2,400만 원을 제가 사실은 이쪽보다 얘기를 해서 3억 5천에 이걸로 단 얼마에 사자? NPL로 3억 5천에 사자고 출하를 했거든요. 팔리지 안 팔리지 몰라요. 안 판다라면 그만이고. 또 내가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가가고 3억 6천에 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못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사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6억 2천에 샀으면 6억엔 입찰 들어갈 수 있죠. 그럼 6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80%를 받으면 6, 8이 48에서 4억 8천에서 4억에서 4억 8천 정도는 70%면 뭐 2억 4천, 그러니까 8천. 2억 8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보면은 그렇게 대놓고 보면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 잡으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임야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항공사 지금 볼까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조항 도로가 없어도 이런 걸 보고 뭐래? 마을 안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에 따라서, 임야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받고, 이 앞에 있는 여기 대지 있죠, 요거? 같이 만들어서 택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4,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평당 얼마까지 떨어졌죠? 11만 원권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3억 5천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6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6, 7, 42 하면 4억 2천을 우리가 70%면 4억 2천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를 주고 산다 그랬죠? 3억 5천 주고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팔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한 2년 내서 3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돈을 투자하는 거는 빼고 그 나머지 돈 갖고 개발하는데 뭐 하는데 좀 쓰면서 이자를 내면서 어떤다? 팔릴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양 하려면 마을 앞에 말고 도로 다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아니, 이거 건축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바꿔서 판다 이런 얘기. 근데 도로는 그냥 그 상태로 아주 도로를 갖다 한대요. 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 안으로는 도로를 또 우리가 내서 택지로 분할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돼, 지금은. 근데 바깥에 있는 도로는, 네. 그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이 받는 도로예요. 안에 있는 도로만 하면 안에 있는 도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임야와 농지가 있는 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바깥에 있는 건 임야고 안에 있는 건 대지가 있잖아. 대지하고 뭐, 그거, 임야만 바꿔도
하고 되고 그 옆에 농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NPL로 투자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없네요. 14일이라고. 아니 이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쯤에는 제가 뭐 NPL로 판다 안 판다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임원회의에서 이제 NPL로 판다고 얼른 바로 저희 그 계약을 하고 그 경매를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중단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채권을 다 넘어와서 해놓고 경매를 다시 진행을 시키든지 말든지는 우리가 다시 정하는 거죠. 할 거 돈이 없지. 할 거는 많아.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토지인데 전답 대지입니다.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대지고 두 필지는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 근데 건축물까지 파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폐가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보면, 여기 필지가 세 개가 있고, 여기 노란 거 있죠? 이 노란 거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 땅 통해서 있고, 여기 지목이 돼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낙찰받고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황도로로 막지 못하게끔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겁니다. 판결문을 받아 놓고 나서 도로부터 확보를 해 놓고 도로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두 농지를 어떻게 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택지로 만들어서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도로 확보를 하는데 이 도로 확보가 왜 되느냐? 폐가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막지 못하는 도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도로부터 정식 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놓고 그 판결문 가진 도로를 가지고 양쪽에 같이 개발의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어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주 토지 토행권 확보한 다음에 그 지조로 상대방한테 주문하기는 어떻게 자, 그런,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법에 의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 통로를 내주고 지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낸 적이 있을 때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하면서 건축법을 갖다 대서 지료를 안 내고 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받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한 게 돈 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그거 판결을 받아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다 개발되고 판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 폭이 몇 미터 그런 건 상관없는데? 도로 폭이 4미터는 대이 되는 건데 여기가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예. 건축물이 없었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아놨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건물은 폐가에서 건물 자체는 쓸데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땅에 건축가가 받았던 적이 있던 그 자체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5번째 물건입니다. 거제도와 통영이 있죠. 통영 가봤어요? 거제도 가봤어요? 다 가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거제도와 통영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처음에 대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억 2,800짜리가 처음 압니다 보니까 6,3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 땅에 누군지 모르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내 땅에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이 보게끔 되면은 여기에도 건물이 있고 여기는 대지거든요. 근데 이 땅 높이와 이 땅이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부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땅은 한 2m 낮고 이 땅은 2m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제가 보기엔 이만큼이 이렇게 이만큼 정도가 축대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땅뿐만 아니라 요만큼 정도는 어떤 이 집에서 든다 사주가라고 그러고 여기 안 사가면 건물 허물으라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는 낙찰 받아서 요것만 잘라서 분할을 해갖고 요것만 팔아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면 포구에서 여기 걸어가서 100m도 안 되는 곳이 있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조망권도 이렇게 있죠. 근데 위치가 어디냐? 통영과 거제도의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배 타고 온 거구나. 아닙니다. 아래가 있습니다. 이거 있어? 네. 저쪽은 펜션하고 뺑뺑 맞습니다. 펜션, 뭐 카페 이런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그런 건가?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섬에서 가져도까지 도로가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대를 해봤을 때는 아니 거기 목이 돼가지고 네. 중간에 굉장히 작지만 같이 연결되어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투자할 만한 땅으로 봐요. 그리고 뭐 돈 7천 얼마인데 뻔 사둘 땅이죠 이거는. 16번째 물건입니다. 91분의 6 2분 매각입니다. 필지가 두 필지인데 하나는 전이고 두 개는 다 전인데 하나는 도로를 쓰고 있고 하나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매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가 없는데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을 제가 이게 처음 봅니다. 보면. 그런데 보게끔 되면 여기 강제 건물에서 6,4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식구가 보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서인숙, 소금열, 선봉열, 손수희, 손충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서윤숙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저 뭐야? 없다고 그랬죠. 임차에 대한 건 전혀 이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 경매로 6,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가 안 될 거로 봅니다. 취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협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70만 원이죠. 17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똑같은 거거든. 그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뭐 다 판 날아갔자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협상할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이 협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기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에 여기 뭐가 있죠? 빨래가 있죠. 빨래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70만 원 주고 사갖고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내놓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 1,000만 원 내기 싫어서 다른 데 이사가 가야 돼.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경우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협상이 안 되면 그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가야 됩니다.